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혜성입니다. 예, 장혜성 선배님을 또 모셨습니다. 역시 이번 시간에도 SS 윤님이 질문에 따라서 북한의 1970년대 정치 상황에 대해서 사건별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북한의 60년대까지 정치 상황 어떻게 정적을 제거해 버리면서 김일성이 독재 체계를 수립해 나갔는가. 예, 예. 어떤 세력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거 나갔죠. 예. 1970년대를 달려봅시다. 예. 70년대를 얘기하자면. 예. 먼저 뭘 얘기를 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스달린이 전법을 그대로 내와서 예. 스달린이 하는 식대를 다 그렇게 쳐버렸어요. 예, 예, 예. 그걸 해놓고 보니까 뭐가 김일성이가 뭘 속이 쏘아나는가. 그러니까. 예. 자, 이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스달린이 죽은 다음에 네. 흐르쇼프가 올라앉아서, 그렇죠. 스달린이 그 시체를 말하자면 네. 크레물린에서 끌어내다가서 화장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격하 운동을 네. 많이 벌렸지 네. 않습니까? 53년도 3월 5일날에 네. 스달린이 죽었는데, 네, 그다음부터 56년 그 2월달까지 네. 완전히 스달린이 대대적인 그 격하 운동을 벌렸거든. 네. 네. 그러니까 이 김일성이가 생각해보니까 이 자기가 지금 가만히 있다가서 죽으면 이제 꼭 그렇게 될 것 같거든. 에, 한 짓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생각한 게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제일 믿을 건 아들이다. 그래서 예. 아들이라 해서 그 다음에 말하자면 김정일을 끌어올리고 있어야겠는데, 김정일이라는 게 어떤 인물입니까? 사실은 예. 그렇게 최고 권력을 줄만한 인물이라 모르겠는데. 그렇죠. 손 정말 그저 불망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침학교 때 자기 밥에 주는 식모를 임신시킨 녀석이라고 황정엽 선생님.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손 불망조예요. 예예. 근데 이 불망조의 같은 김정일이를 그 말하자면 최고 지도자를 지금 올려놓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뭘 시켰습니까? 황중앙이는 선전선동부 문화부 담당 지도원이었어요. 그걸 했어요. 예. 그걸 했는데 69년도에 뭐 예. 있었는가 하니까, 내가 요건 하나 내가 직접 예. 봤 얘기를 예. 합시다. 예. 67년도가 그때 예. 북한 축구가 아주 잘해서 축구가 잘해서 예. 자 영국에 가서 예. 영국에 가서 이탈리아도 때려부시고 무슨 어쩌고저쩌고 예. 해서 예. 거기 가서 완전히 이름을 날려가 무슨 포르투갈하고 했다가서 그만에 3대 5인가 3대 6인가 그렇게 졌어요. 예. 그런 일이 있어갖고서 저는 그때 그 한창 그 군대 공부를 할 때 됐는데, 북한 사람들이 온전한 사진이 있습니까? 없지요. 신문에 난 걸. 신문에 난 걸 이렇게 동그랗게 오래 가지고, 요거는 그 뭐야, 박승진이다. 에이. 요거는 또 누기다. 그 좀 한다는 놈들은 에이. 다 사진을 이렇게 오래 갖고 다니면서, 그리고 거기서 그 남소설을 또 되게 욕했어요. 예. 북한 선수들이 그 지게 된 원인이 예. 포르투갈하고 하기 예. 전날, 그 전날에 미리 영국 예. 몸 파는 그 매춘부들을 예. 싸가지고 우리 매 선수들 들어가는 방에다가서 한 명씩 잡아넣대요. 그래서 그 우리 선수들이 말하자면 예. 우리 기본 선수들이 예. 박승진이 그다음 강가가 또 하나 있어요. 강무든가 그, 예. 그 사람이랑 비롯해서 한 그 대명 그 제일 그 좀 힘쓴 사람들 이 사람들 그 방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 방에서 그 새끼들 밤새 그 짓을 하다라니까 새벽에 일어나지 못해서 맥이 없어 못했고 맥이 없어서 겨우 끌어내다가서 축구를 했는데 포르투갈한테 그 3대 무슨 미친가 그게 졌다 그런 얘기를 그때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것도 남서선 놈들이 그 조직했다고서 그러면서 그 사실 거짓말인데 거짓말이야. 한심한 거짓말이지. 자기네 수준에서 딱 거짓말 좀 만들어내다니까. 맞아요. 괜히 아무 그 죄도 없는 남소선 관계도 없는 남소선을 그렇게 욕질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에. 근데 그 북한 인민들이 선수들에 대해서 대단히 그렇게 인기가 높았다고요. 축구 선수들 그때 대단했죠. 그때 그 한쪽에서 무슨 소리가 돌아가는 거니까 영화팀이라는 게 나왔는데 영화팀이라는 거 이거 그
문화예술부에서 수령님 자제분께서 말하자면 김정일. 그럼 그때는 선배님은 어디에 계셨게요? 난 허이국에 있었죠. 허이국에 있었는데 어디에 영화팀이 나온답니까? 영화팀이란 건 문화예술부 팀이래요. 아, 문화예술부 팀. 예, 예. 문화예술부 팀 영화팀이란 게 새로 조직했는데 아홉 살부터 이 다리에 나가서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매달고서 그냥 모래밭을 뛰게 돼요. 그 다리에다 맸던 그 모래 그 이거 다 풀어주니까 금번 나는데 어느 저 그 팀도 이렇게 국가 중앙팀들이 국가 선수단 달라붙어도 영화팀을 하고 하나도 이긴 게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보지는 못했는데 영화팀이래 인기가 그 완전 국가 종합팀보다도 더 세다 더 세게 완전 하늘에 올라갔어요. 야 그래서 나도 야 영화팀 한번 좀 하는 거 좀 국회의원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생각 69년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때부터 벌써 김정일이가 그 원래 쓰기 시작했는데 내가 우리 대원들 두 명하고 해서 서울에서 어떻게 그 오라대기도 와서 무슨 소리 들으는 거니까 오늘이 영화팀하고 국가종합팀하고 최종적인 경기를 한다. 그래서 그 다음 이야 뭐야 이거 어떻게 하든지 봐야지. 근데 볼라이가 거긴 그 표는 다 이미 매진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빈비 돌아다니게 나서 마지막에 그 정문에 갈까 거기 아이고 아이들이 그 보초를 썼어요. 거기 그 한 사람이 나하고 심포 있을 때 같이 입대한 사람인데 나보다 몇 년 전에 입대했거든. 대회를 달고 거기 와서 서 있더라고요. 아이고 아무게 너 어떻게 거기 와 있는 거야. 아, 그렇게 됐다고 해서 눈 깜짝깜짝 하면서 왜 들어가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아 그렇다고 좀 들어갈 수 있는가. 들어가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우리도 다 허위국이니까 허위국이니까 땅꼬반지에 나가서 다 평상복 쓰고서 뭐 이렇게 들어갔죠. 주석이 딱 앞에 보니까 그 저기 문화예술부 응원단이 와 앉았는데 한 500명 되겠습니다. 다 앉았는데 다 새까만 바지에다 위에다 하얀 와이셔츠 똑같은 유니폼 다 입고 똑같은 거 옷을 입고 왔는데 일단 빨간 넥타이 모자는 요 세타의 모자는 요렇게 쪽들이 모자 요런 거 쓰고서 다 이렇게 딱 정색하고서 앉아 있습니다. 나머지 그 구역은 일반 군수이 들어가 앉았다는 말입니다. 그냥 앉았는데 분위기가 영 완전 긴장된 그렇죠. 그래서 야 이게 뭐 들어오길래서 오늘 이렇게 그런가. 그래서 수령님께서 나오시는가. 아 김일성이 들어오는 게 아니군. 이렇게 분위기가 어마어마하고 삼엄할 수가 없는데. 아 근데 김일성이 옛날부터 축구를 구경하려 들어왔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김일성이 다음에는 높은 게 최용관인데. 최영호도 그런 거 좋아하네요. 아,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한참 있다가 들어오는 게 누구 들어오는 거니까 최현이 들어오더라고요. 최현이. 김창모의 하다 미리 떨어진 다음에, 맞아요. 인민무당 사기사사가 착 끝이 난 다음이니까, 인민무력 부장으로 지금 올라 앉아서 앉았는데, 이 영감이 그때는 이미 허리를 꼬부리고서 지금 겨우 이제 집회를 짓고서 쫄쭉쫄쭉 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 들어오는데 문이 최현이도 옆에 문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가운데 문이 쫙 열리면서 아이고 아새끼들이 완전히 받더라 총 딱 하고서 들어오는데 아유 조그만 그 정일이가 들어왔구나. 근데 그게 난 정일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아 저기 누구야 무슨 아니가 그다음에 그 옆에 사람이 수군도 그러면서 얘기를 한거 들으니까 그때는 우리는 그 김정일이 이름을 유라를 알았어요. 내 보초서도 몇 번 통과를 했는데 통과할 때마다 유라 동지가 들어오는데 그 보초 통화시키라 뭐 이런 걸 몇 번 받았거든요. 아 그 유라가 고새끼고 조그만 새끼 가운데를 지금 떡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 전에 한 5분 전에 아이고 아들 그 행사하고 아새끼들은 싹 다 그 뭐야 사복 입고 나와서 그 주석단 앞에 있는 그 문화예술부 거기서도 드문드문 사람들 다 속아내서 그리고 그 자리에 와서 아이고 행사하고 아이들 다 사복 입혀서 뭐 다 앉히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를 하기 전에 영화팀이 12명이 딱 들어와서 완전히 그 앞에서 무식이라고서 김정일이 앞에서 뭐라고 하는데 우리네서는 좀 멀어서 잘 들리지 않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후에 우리도 많이 했었으니까 친일대 돌격대 친일대 돌격대 그때부터 나왔구나. 그러니까 김정일 동지한테 끝없이 총질을 간 형님 전사가 되자 친일대 돌격대 친일대 돌격대 그러니까 70년 전에
아, 그렇죠. 69년도. 69년도에. 예, 예. 이야.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그, 자기 그, 아, 그 새끼들 처음, 그, 볼 갖고서 이렇게 놀더라고요. 놀고, 그 다음에, 이자기 그, 저기, 국가팀. 그 국가종합팀이 탁 들어왔는데, 점점 해서 볼을 턱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김정일이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딱, 그저, 굳어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심히 나가, 호르렉 획, 불구가 경기 시작하는데, 영화팀이 그저, 그냥 고객에 들어갔는데, 아이, 국가종합팀이 말 그대로 영국까지 갔다는 팀이 완전히 매색이 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국가종합팀이 뭘 잘하는 거니까 용화팀 와서 그대로 들어가서 공격 들어가서 막 들어가서 문 앞에까지 올만 하면 어떻게 하든지 날리게 그 골을 뺏어서는 또 바깥으로 쏴내가려고 그렇게 하면서 0대0을 비겼어요. 사람들 점차 그 용화팀 새끼들 너무 가까우니까 용화팀 때려잡으라! 때려잡으라! 하고서 저, 정일이 나왔다. 그때는 그 일반 국민은 모를 때니까. 당연하지. 나 그 말 들은 기억이 나요. 아주 분위기가 이상해졌죠. 그 다음에 또 휴식 시간이 돼서 그때 한 15분, 한 20분 쉬는 것 같은데, 누가 저기 뭐야, 그 얼음과자를 이렇게 사갖고서 올라오는데, 아, 나도 보니까 그 우리 대원들 갖다 믿었으면 좋겠더라니. 그래서 가서 얼음과자를 이렇게 믿게 샀어요. 사갖고서 지금 올라가는데 문을 잘못 열고서 얼음에 중단지 같은 방을 이렇게 쑥 열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저쪽에서 왜 그러면서 욕질 하더라고요. 아, 욕질하는 소리를 내가 이제 들었는데 이 새끼들 왜 하나를 먹으라는데 그렇게 죽으라고 안 먹는 거야. 아, 너네 당성을 보겠다. 너네 이게 끝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보자. 당성을 보겠다고? 네. 한참 거기서 후퇴했으면 얘기했는데 이쪽에 거기 사람도 여러 명 있는 것 같은데 난 그러니까 그 얼음과자를 들고서 좀 그 무슨 소린가? 하도 무슨 소린가 해서 이 꼴을 먹으라는데 안 먹었다고서 욕질하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나? 그래서 좀 이상해서 저기 서서 있는데 그다음 그놈 나가는 것 같아. 나가고 그다음 그 안에서 한 사람이 나오면 넌 뭐야? 그래서 그 서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거 지금 잘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라. 뭐 깨출처럼요. 아. 그래서 야 이게 뭐 분위기가 이상하다 했더니만 그다음에 그 다시 경기 시작하는데 후반전 야, 역시 이 국가종합팀이 계속 공격받는데 끝내 하나도 먹지를 않더라고요. 아 자존심이 있었구나. 먹질 않고서 있는데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완전히 그 영화팀이 완전히 그 개발을 하는 거죠.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니까 그 이 국가종합팀에서 둘인가 부상을 당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11명이 한 중에서 2명이니까, 9명에서 지금 11명을 지금 겨우 지금 막고서 있었댔죠. 근데 이 새끼들이 그, 하다가 국가종합팀의 주심을 박성진인가를 또 그렇게 패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뭐, 불태우니까 어쩌지 못해서 또 나가고. 8명이 됐죠.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종합팀이 좀 모여있어서 이렇게 잠깐 무적이라고 숨떡거리더니만, 그 다음에, 야, 하자! 뭐 이렇게 한 것 같아. 그렇게 하니까 마지막에 이제 경기가 한 5분 앞뒀는데 국가종합팀이 야 몰고 들어가는데 완전히 기가 막히더라고요. 걔들 애다르도 됐겠네요. 그래갖고서 난 문 앞에까지 들어갔지. 골선 있지 않습니까? 골선이 있는 거기 와서 볼을 딱 이렇게 밟아놓고 세워놓고서는 그 주석단 이렇게 한번 쏴보면 그 골을 거기다 놔두고선 돌 나와요. 그 저항했구만요. 영화팀 문지기 바깥에 나왔다가 허양 거서 그렇게 됐거든. 그러니까 문지기가 너무 화나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던 김에 제문대에 나가서 볼을 딱 차서 여더라고요. 그래서 야 영화팀이란 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이름을 날리게 됐는가 하는 걸 제가 김정일이 그대로 빼닮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 그걸 보고서 나왔는데 그다음에 국가종합팀은 완전히 다 해산했어요. 해산하고 거기 강무석에도 가고 그 새끼는 아예 그 생기름 탄거 그런들이가고. 그 뻘쇠였던 거. 아이고. 그 강무야 내가 이름 된. 나도 이름 다 알았는데 다 잊어먹었어요. 그렇게 된 일이 있습니다. 아. 이건 하이 간단한 실례고. 하하게 데뷔했네 김정일이가. 김정일이가 그 다음부터는 이 문화예술부를 본다 가면서 삼석에 있던 그. 인민군 이팔 영화 촬영소 그다음에 이자기 그 화당동에 있던 뭐야 예술 영화 촬영소 이것들을 다 지고 그러더만 그다음에 뭐 차례 그들 그 문화예술부 모서리 다 그 제 손아귀 다 열어놓고서 와서 그 뭐 주무르지지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서 말하자면 김일성이라는 자식이
가장 무제한한 권한을 아들한테도 줬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김정일의 작대가 김일성의 작대. 아우, 그에 비해 그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네. 김일성의 자신이 말하자면 그 많은 사람들 다 목을 잘라서 네. 죽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앉으면 네. 그걸 네. 캐지 않겠어요? 캐면 그럼 자기가 뭐 말하자면 스탈린처럼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누구 믿을 게 없다. 내 아들밖에 믿을 게 없다. 그래서 그 개망조이 같은 김정일이한테 나가서 최고 권력을 주기 위해서 네. 그놈한테 모든 권한을 다 준 것 같단 말입니다. 맞지요. 그래갖고 말하자면 일미 주당생활 총화 주당생활 총화제도. 예, 네, 그다음에 매일 선수하는 제도. 그렇죠. 그거 다 내어놨죠. 선수를 매일 하는 게 뭡니까? 뭘 하는 짓이에요? 말 되는 게 여기. 초상위장 제도를 내놨지. 군여로금 제도를 내놨지. 김정일이 한 거는 어쨌든 간에 다 북한 인민들한테선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안 될 짓만 다 골라가면서 했어요. 내 한 가지 맞다. 실례됩시다. 예. 그게 대학 때인데 70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김일성 동사에 나가서 그러니까 새해 제일 첫 새벽에 에. 뭐야 꽃다발을 드리고 인사를 해야 된다. 근데 새해 그 첫 새벽에 이렇게 여기가 밤 12시 딱 지나간 다음에 그걸 하지 않으면 해야 되니까 공합대학이 다 쭉 줄을 섰는데 줄을 서갖고서 지금 새해 되기 지금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민했습니다 우리가. 그랬는데 그게 네. 평일이가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네. 모르겠는데 아, 수령님한테 꽃다발 드리는 우리 자세와 입장이 똑바로 해야지 어떻게 동복 다 입고서 올라가서 하겠는가. 동복을 벗자 아 12월 31일 그 밤 12시 아 그때 지금 그 동복을 다 벗으니까 아, 다 벗어야지 수 없이 동복을 다 벗고서 그 앞에 가서 한 시간 동안 기다리는데 사람이 다 동상을 당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올라앉으니까 제 이복 형이 올라앉으니까 김평일이도 후계자 경쟁이 해볼 만하다. 자 우습게 봤던 걸 그러니까 그따위 짓을 했네요. 옳은 놈들은 평일이가 올라앉았으면 좀 나을 기도 했는데 딱딱한 놈이에요. 평일이 절대 나은 거 없습니다. 거의 원래 다 그 근래 다 그 그저 개놈 새끼들이에요. 한마디 말해서. 평일 때문에 구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간기관에서 다 쫓겨가고 그랬어요. 그렇죠. 평일한테 좀 잘 보여서 뭘 자기도 한 자리 할까 해서 너들 그러던 놈들은 다 그저 종합대학 체육단은 쑥대밭이 됐어요. 그 새끼가 체육단 단장이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홀몸 가서 또 그런 바람이 다 망했어요. 그 정문섭이 아들하고 거기 항상 같이 다니잖아요. 저 애난 새끼. 눈에 선합니다. 아, 진짜 선해요. 아무튼 간에 김정일이가 그렇게 하면서 네. 그 김영주까지 삼촌까지도 강계를 추방했다. 예,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김영주의 딸이 또 네. 그 종합대학을 했어요. 저 우리 철학부에 있었어요. 네, 맞아요. 철학부였었는데 그 그년들은 너무 잘 먹어서 그런지 뚱뚱하고 키도 크고 그 누구야 그 김일성이 그 딸. 네. 그 경진이. 경진이. 김경진이. 경진이하고 둘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 항상 서 있었다. 참, 눈꼬리 쏴서 보지 못하겠다지만. 아무튼 간에 그 격가지라고 그 둘 다 쳐내가니까. 예. 좀 속이시 원한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가 뭐 됐든지. 제가요, 1980년대 초에 종주 오산복지의 가구공장에 자동부총 만드는 공장에 취재가 됐는데, 거기에 사족지도원이요. 기자선생, 기자선생. 예, 그러니까. 야, 우리 민들이 지금 뭐라 그런지 아는가? 김종숙의 공로는 뭐니 뭐니 해도 빨리 죽은 거래. 그거 참 잘. 그거까지 서서 살아서 날치면 얘 큰일 날 뻔했다는 거야. 김정일이 애미. 김정일의 공로는 뭐니 뭐니 해도 김성례를 지킨 거래. 김생기가 그때 제 아들 평일이를 세우겠다고 얼마나 날쳤어요. 날쳤지 모르죠. 여명이 뭐 완전히 당보다도 여명이 더 날치고 그랬잖아요. 그 여명 비서라고까지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다 김정일이가 비서는 당밖에 없다고 해서 그 김성일을 까면서 다 없애치웠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후계 구도가 자리 잡혀가면서 격까지 우리 다 했잖아요. 얼굴에도 그 김성애의 사촌 오빠 네. 김성윤이라고 있었어요. 네. 김성갑이는 네. 친오빠고, 친오빠고. 김성윤 사촌 오빠인데 네. 사촌 오빠라 이놈 자식이
뭐 제가 저기 어떻게 허이국 이국장 되니까 리두스랑 리두스랑 걔도 한길 투사잖아. 아, 리두스 한길 투사지. 완전히 그걸 뭐 제 종놈 다르도 이 쌍놈인가 되게 왜 그 모나이야 무슨 뭐 이름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아 눈에 선합니다 그때 그 하던 꼬로. 그때 우리는 그저 뭔지 몰라도 70년대 말부터는 격가지 운동 격가지가 안 쓰면 난 무슨 가지인지도 몰랐댔어요. 그렇죠. 격가지란 뭐 실용의 뭐 혁명의 기본대로 어떻게 흔들고 격가지 대상은 김성애, 김성갑, 김평일 딱 나왔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북한 주민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요. 저 어느 중학교 그 김일성이가 왔다 간다 아니래요. 김일성이 접견했던 학생들하고 교원이 김일성이한테 꼭 바구니를 주고 싶은데 설날에 그땐 김정일이가 곧 딱 워싱턴이 딱 장악하고 자기 승인 없인 하나도 김일성이한테 못 갈 텐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78년도인가 김성애한테 어떻게 어째서 송가빌 통해서 편지 보내가지고 김성애를 통해가지고 그 꽃바구니가 들어갔어요. 그때 그 교원이 보고 몽땅 정치범 세우세 갔어요. 아이고. 중학교 교원들이. 기가 막히고. 그게 말하자면 한마디 말하면 70년대의 상이라고서 할 수 있겠네요. 예, 10년대에 들어와서 그 평일이를 옹호하고 뭐 한 건 다 중학교 가면서 내보내거나 철칙 주고 세습을 반대했던 김동규랑 그런 분들. 그렇죠. 대단한 리동가였는데요. 김동규뿐만 아니라 김광엽이 네. 같은 사람. 김광엽. 김광엽이는 네. 황복공관학교 졸업하고서 네. 말하자면 중국 공산당에서 파견받아서 최용거이랑 같이 네. 동북이 한일하러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사람까지도 그러니까 그 김정일이 그 후계 구도에 네. 말하자면 흘림덜 된다고 해서 네. 다 쳐내버렸죠. 최용건이는 비겁한 면이 있는 거 같아요. 최용건이는 사실 저 평가할 건 못해요. 네. 계속 김일성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서 마지막엔 김일성한테 까꿀로 맞아가지고서 최용건 자체도 움직이지 못하게 네. 되니까 집 안에서 그 마지막 죽을 때까지 김일성 욕진을 하다 네.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보면 그래도 김일성이 충고를 줄만도 한 위치에 있었는데 아, 그렇죠. 말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었어요. 자, 빨치산 조원들이 정치범으로 처리됐는데도. 그 자기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니까 그다음에 김일성 집안에서 계속 욕질하다가서 네. 제 마누라하고 왕옥하이를 동북에다 도로뜨게 네. 보내고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며칠 더 살다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벽까지 때리고 유일체제를 세우고 300명 소소 내와가지고 전국을 후계체제를 구축하던 때가 70년대 아닙니까? 그렇죠. 김일성 족속이 그 시대를 70년대에 닦아낸 거예요. 맞아요. 그때 무슨 오진우고 뭐고 해도 에이. 사실 그 오진우도 앞잡이 중에서도 오진우 500명이 에이. 이호성이 에이. 전문섭이 에이. 그다음에 그 저 이을설이 간부식, 깡무식들 최현 대표적인 거. 거기서 그래도 그걸 막을 수 있은 게 최용건이하고 김일인데 네. 이것들은 그걸 입 다물고 묵인한 대가로 그래도 제목을 다 살한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자기 죽을 때까지는 그런 대로 나름대로 그런 대로 굶지는 않고 살았어요. 옳습니다. 이게 70년대입니다. 이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해도 아까 용화 팀 축구 선수단의 작태, 국가대표단 그 권위 있는 잉글랜드 그 축구 선수권 네. 거기 가가지고 8강의 문턱에서 떨어졌던 축구 대표단을 죽사발로 만들어 놓고 다 상간의지를 추방시킨 거 김정일이 형태거든요. 그렇죠. 김정일이 유일적 지도 체제를 세우느라고 이제 다 그런 거. 가만있어. 근데 그 생각이 안 나는 게 네. 지금도 그 박두익이, 박승진이, 네. 그 다음 뭐 이제. 예, 네. 안 가도 있었어요. 이제 너무 오래라서 이제 한. 나도 이제 이 팀에서 한 몇 명은 종합대학에 왔댔잖아요. 법학부. 한 사람 왔어요. 왔댔잖아요. 예, 네, 그 움직이를 하던 네. 사람. 그 사람 안 나오고 또 네. 조그만 사람이 둘이 왔댔어요. 알아요. 예, 나는 그 종합대학 축구팀이었어요. 뭐 담배도 한 대 나눠 피운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지리멸렬시켜버렸습니다. 네. 네. 70년대의 정치 상황은 여기에 기록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겪은 그대로, 우리가 당한 그대로 이렇게 한번 소술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다음 해를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80년대입니다.
예,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